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며 부르짖는 그 음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참 나의 구원이 세상적인 것이든 나의 구원이 영적인 것이든 참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능력이 없으십니다. 참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제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바로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호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팜추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병거나 멋진 말을 탔던 것과는 달리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이 성취로서,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속주요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런 그들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는 영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세적인 것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정치적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열렬히 환호했던 예수님께서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보도하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주님을 맞으러 나온 군중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몰려나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열광적으로 환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27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주님을 맞으러 나오지는 않았을지라도 당시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음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예루살렘을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주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했을 때 주님의 생각은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군중들의 환호에 마음이 들떠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화려한 병거나 말을 타고 호령하는 모습으로 보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나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분명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가룟유다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정은 아무나 맡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제자가 맡습니다. 가룟유다는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좌절될 때 그는 과감하게 예수를 돈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다가 실족합니까? 왜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납니까? 나의 세상의 소원을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아닌 나의 세상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룟유다처럼 과감하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죄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스스로 낮추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매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워낙 예수님의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해 있어 그래서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나 혹은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주님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개선하는 장군이나 왕은 성에 입성할 때 뒤로 포로들과 전리품을 끌고 다니며 화려한 병거나 말을 타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이러한 왕을 상상하며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 환호의 주인공이라면 누구라도 화려한 병거나 말을 타고 입성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조차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타고 다니는 가마는 각종 금은과 레바논 나무로 만든 화려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러한 화려한 수레나 가마는커녕 아직 아무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만인이 보는 가운데 이처럼 한 성인 남자의 무게도 채 이기지 못해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 타고 오리라고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예언과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즉 효성스러운 자식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듯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처럼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데 하며 혹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낮은 자리가 아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누군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체계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 위에 서기 위해 바둥거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지녔던 과거의 교만한 자세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나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순종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항상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스가랴에서 예언된 말씀과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어 진리를 깨우쳐 주신 후에야 그 모든 말씀과 사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뒤늦은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단지 그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아둔한 까닭이라고 쉽게 단정지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3년간이나 주님과 동행하며 친히 말씀을 듣고 이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조차도 이처럼 진리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구나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히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사실은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과 진리가 얼마나 깨닫기 힘든가를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단지 한두 권의 책이나 신앙 서적만을 읽어보고는 마치 말씀의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인도 참 한국에 살 때 어느 교회에서 행하는 며칠간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그것을 내세우며 그게 최고인 양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우거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거나 참 비판하려고만 들기 일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하던 학창시절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세 번 이상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과 셰익스피어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그의 작품 속에 인생의 각종 사건들과 체험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깊은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려 1500년 이상이나 걸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수한 왕조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탄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니 땅과 하늘의 우주 만물의 비밀에 이르는 무궁한 기록이 담겨있는 말씀을 어찌 단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깨달았다고 여러분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지금 당장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곁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즉석에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교만도 낙심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진리와 신비를 깨닫기 위해 평생 배우고 힘쓰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모두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란 17절에 기록된 예수께서 나사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리들은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을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결정적 표적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열렬하게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기사 가운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심했습니까? 예수께서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저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로 그들, 즉 주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즉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 그래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이처럼 아침 안개와 같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상황이 바뀌면 쉬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의 이적과 오병이의 기적만을 생각하며 주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해서는 조롱과 비웃음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과연 나의 신앙은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는 신앙인가? 과연 우리 중심의 십자가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교회도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과연 십자가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빙자한 세상의 사상과 철학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살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아무리 외형이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또 그 안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모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언젠가는 허무하게 신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과거에 십자가가 없는 헛된 믿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유대인들의 외침과 같지 않은지 진지하게 살피고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십자가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그 몸에 십자가 흔적을 지닌, 그리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혹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육신의 야망과 명예심만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겸손과 희생은 뒷전이고 언제나 대접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의 열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다면서 우리의 등에는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것들이 실려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것처럼
이제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종려 주일에 그리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십자가에 근거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항상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역시 유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적 관심을 가지고 종려 가지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환호가 아니라 마음의 환호를 해야 합니다. 감사의 환호를 해야 합니다. 겸손의 환호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환호를 해야 합니다. 종려주일에 아니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가스펠송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능력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설계, 계획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면은 당연히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마음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없으면서 십자가의 능력만을 나타나기 원한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